2021년 7월 11일 14시 기준 광주광역시 코로나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23분이 확진이 되셨고, 오늘 이 시간 현재 7분이 추가 확진되어서 총 누적 확진자는 3,031분입니다. 이중 92분께서 격리 치료 중이십니다. 어제 5,135건의 검사를 진행하여 총 누적 검사 건수는 135만 3,910건으로 그중 총 누적 양성은 3,031건이고 97건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에 24명이 입국해서 한 명이 확진되었고 어제 10일에는 37명이 입국해서 한 분이 확진되어 해외 입국자 중총 확진자는 172분입니다. 병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6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현재 88분이 입원을 하셔서 잔여 병상은 218병상입니다. 어제 오늘 확진자 발생 세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10일 23분이 발생했습니다. 기 확진자 관련으로 10분, 타시도 확진자 관련으로 8분이며, 러시아에서 입국하신 분이 한 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신 분이 네분 계십니다. 오늘 11일은 현재 7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 확진자 관련으로 네 분, 타시도 확진자 관련으로 한 분, 그리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신 분이 두 분이십니다. 다음은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06번 환자가 2994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 후 확진되셨습니다. 이에 재직 중인 북구 소재 공공기관의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직원 및 동시간대 구내식당 이용자를 파악하여 검사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표 환자 포함 총 59분이 검사를 받으셨으며 양성은 지표 환자 1명이고 나머지 50분은 음성, 그리고 6분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접촉자 분류 결과 6분을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CCTV 검사와 GPS 검사 등 심층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 시에는 접촉자 재분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소재 학원 관련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89번 환자께서 기침과 두통 등 증상이 있어서 검사 후 7월 9일 확진이 되셨습니다. 관련 동선 조사 결과 동구 소재 학원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여 지표 환자 포함 총두 분이 확진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7월 10일 방역 소독 및 일시 폐쇄를 실시했고 현장 평가 및 전체 학원생과 직원, 강사를 대상으로 총 129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표 환자 포함 총두 분이 확진되셨고 나머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접촉자 분류 결과 36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광산구 소재 중학교 관련 조치 사항입니다. 3027번 환자는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오늘 아침 확진되었고 재학 중인 중학교에 대해 방역소독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총 107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 소재 요양원 2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3012번 환자는 이직으로 인한 신규 입사를 위해 검사한 결과 7월 10일 어제 확진되셨고 동선 조사 결과 북구 소재 요양원에서 7월 9일까지 근무하고 7월 10일부터는 북구 소재 실버타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7월 10일 어제 질병관리청과 우리시 그리고 지원단 보건소 합동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입소자 전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스럽게도 추가 확산은 아직까지 없어서 음성이 224분, 검사 중 10분입니다. 이는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효과를 증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순서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해당 요양원에 대해서는 7분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227분은 능동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호복 찰타리 교육 등을 착타리 교육 등을 실시하겠고 CCTV 검사와 GPS 검사 등 심층 역학 조사를 실시하면 물론이고 추가 환자 발생 시에 접촉자 재분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국이 5일 연속 1,000명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타시도 관련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검사 안내에 대한 재난안전문자를 4차례 송출하고 타지역 방문자 검사 안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성실히 임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구 보건소와 시청 임시선별진료소를 다음과 같이 연장 운영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인 각구 보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검사 시간을 연장하며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중인 시청 임시선별진료소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검사 시간을 늘려 운영합니다. 검사를 받으실 분들께서는 마감 시간보다 조금 더 서둘러 도착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오늘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향후 확진자 추이를 보아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타시도를 방문하신 분들과 선제적 검사를 받기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오늘 이 시간까지 1차 누적 접종 인원은 43만 5,318명입니다. 그 중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16만 7,793명이며 되겠습니다. 전체 1차 접종 완료 현황은 인구 대비로 하면 29.9%입니다. 55세부터 59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연령층에 대해서 1962년부터 66년 사이에 출생하신 55세부터 59세까지는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일정은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이 실시됩니다. 사전 예약은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인터넷 질병관리청 사전 예약 누리집에 접속하시거나 자치구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출생하신 50세부터 54세는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일은 8월 9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시민 여러분, 7월 9일은 45일 만에 가장 많은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어제는 그보다 많은 23명이 발생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집단에 의한 발병이 아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타시도 및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인한 산발적인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방역 책임자라는 각오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효불급한 타시도 방문과 외출 및 만남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타시도를 방문하시게 되면 광주 도착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우리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다시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율책임 방역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